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브리프 김민진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시장에 대한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는 만만치는 않은 한 주였습니다. 뭐 해외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그랬고요. 그에 따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장중 하락폭 대비해서는 막판에 조금은 하락폭을 줄이는 듯한 모습인데요.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다음 주에 반등으로 연결될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루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급드렸듯이 주간 기준으로 조정에 대한 흐름 때문에 참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 채팅창에서는 액트센이님, 천리양님, 수익모형님, 은정우님, 판다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유튜브 쪽에서는 덩키형님, 그리고 가연임님, LM그림엠님, 예, 그리고 박진수님도 계시고요. 진리님, 예, 그리고 김똥님도 계세요. 윤수정님, 해바라기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오전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또 오전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보시면은요, 예, 저희 요, 예, 여기 유튜브 메인이죠, 저희. 예, 저희 뱅키스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곰차장에게 물어보살 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3편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달리는 댓글을 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녹화 진행을 또 해요.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느라 예, 죽겠습니다. 아주 주말까지 일하게 생겼어요. 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야 또 방송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면 할수록 또 재미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이제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 광고를 한번 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 봤고요. 예, 시장에 대한 특징주부터 좀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주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특징주는요, 뭐 볼 것도 없죠?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자들의 조롱거리가 좀 되고 있어요. 빅히트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이 빅히트 청약해서 혹은 빅히트 30만원대 매수해서 예, 하루 만에 주식 환불 가능하나요? 뭐 이런 것들 막 문의한 것들 카톡으로 그거 올려서 예, 기사 소재로 막 쓰고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에 막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빅히트가 어제 35만 1000원까지 장중 고점을 찍었었는데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도 20% 넘는 주가에 대한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주당 15만원 손실이에요. 굉장히 좀 큰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죠. 반면 좋은 쪽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눈에 띕니다. 뭐 현대글로비스 뭐냐? 뭐 잘 아시다시피 정의선 부회장이 주식이 제일 많은 지분율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요. 현대글로비스하고 비상장 주식인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끊기 위해서 정의선 부회장, 지금은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지만은 정의선 회장께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질 것이다. 그럼 뭐냐?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장 이후에 그 지분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 이게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회장 되시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좀 강세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었느냐. 제가 지난 종목 VOD로 포스코ICT 말씀을 드리면서 SI 업체들 같이 이제 좀 몇 개 언급을 드렸죠. SKCNC나 아니면은 뭐 삼성 SDS나 현대 오토에버 이러한 기업들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S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네. 오늘 KT 서브마린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거는
해저 케이블 타선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오늘 LS 전선 쪽으로 피인수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코스맥스는 실적 기대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좋았어요. 반면 주가가 안 좋았었던 기업들도 좀 있었죠. 오늘 파미셀 같은 경우는 WHO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명률에 별 상관없다. 사망으로 이르기까지의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발표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파이낸셜 타임즈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파미셀이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공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횡령 배임 관련된 공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가 좀 밀렸고요. 펩트론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죠. 항상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돈을 못 버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주는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예, 시장 특징주 얘기를 좀 꺼내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키워드와 함께 오늘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 키워드는요, 약화된 시장 회복력이라는 키워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 차장, 오늘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어. 보시면은요, 예, 올라왔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가 1.5% 정도 마이너스에서 0.6%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올라왔죠? 예. 저점 부근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2%까지 올라왔으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시장에 대한 저점 부근에서의 회복력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상당 부분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내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남아요. 무슨 얘기냐? 아니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때였죠? 우리나라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면서 2018년도에 고점 부근까지 회복을 하고 저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은 1등이었습니다. 코스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거의 다 회복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빠진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하락한 이유는 뭐예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 더해서 부양책에 대한 우려,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실적도 괜찮았고 뭐 지표들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따른 부담감이 미국보다 적은 상황 속에서 주가가 이번 주 내내 밀렸으니 이전과 같은 회복력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장중 먼저 올라오고 전 세계 증시를 이끌어가는 모습들, 이때는 그랬거든요. 충분히, 이때가 아니죠. 예. 이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우리나라는 마이너스권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봤을 때 저점 부근에서의 회복력 자체는 어느 정도 만들어냈지만은 우리가 사기만 하면 올랐었던 불과 한두 달 전에 주가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게 회복력이 강하다,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쪽보다 좋다, 이런 얘기를 꺼내들기가 조금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결국은 개인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들이 지금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첫 번째는 대주주 양도세.
일 것 같아요. 예, 대주주 요건에 따른 양도세 부과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첫 번째 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면서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첫 번째 뉴스는 대주주 요건의 완화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기재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반등이 정책적인 부분으로서의 도움이 나타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러한 뉴스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 네, 결국은 유동성이에요.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것은 개인들의 어마어마한 유동성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반적인 뭐 CMA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유동성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지금 그저께 금통위에서 우리 이주열 총재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자산가격에 대한 상승에 언급을 좀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이러한 것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쪽을 잡아야 되느냐. 사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자산가격의 상승은 굳이 내쳐야 될 만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쪽으로서의 전반적인 약간의 풀어진 정책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 나머지 요소들은 뭐가 있느냐. 나머지 요소들은 말해서 입 아프잖아요. 맨날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예요? 첫째,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미증시 반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부양책에 대한 타결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환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기본 근저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과 우리나라 시장의 연관관계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유동성에서 신용 얘기만 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은 유동성에 대한 공급책으로 IPO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빅히트가 어떻게 보면은 IPO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뭐 첫날 따상을 기록했지만은 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주가에 대한 흐름이죠. 오늘까지는 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제 상한가에서 밀렸고 오늘도 뭐 급락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연말까지 대형 IPO가 있느냐? 없어요. 예. 뭐 일부 IPO들 신규 상장주들 있지만은 구미가 당길 만한 혹은 야 이거 사면 따상일 거야 라고 할 만한 대여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유동성을 가져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번 더 금리를 내려서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가져올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부분으로서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놓고 보면은요. 예. 아까 오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거래대금에 대한 급감 흐름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 내에서의 기대 요인들 예. 그리고 변화 요인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밀어 올렸는데 거래대금 자체는 생각보다 좋지 못했어요. 예. 이 얘기는 어느 정도의 개인들에 대한 매수 매도 영향력의 약화를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하락 종목 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증시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복잡하고 어려운 증시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들의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 테마적인 느낌도 조금은 달라지죠.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뭐 케이블 TV 관련주들은 KMH는 이제 그 지금 이 적대적 M&A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분 싸움 때문에 주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면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저터널 관련주, 건설주, 예. 어떻게 보면은 시장 내에서 주목을 못 받았었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잖아요. 반면 하락세를 좀 만들어냈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자율주행, 폴리실리콘, 엔터, 이게 다 뭐죠? 성장의 대표주 자격의 종목군들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제가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성장주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지난주부터는 실적주 혹은 저평가주에서 혼합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만약 신규 자금에 대한 유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신용 쪽에서의 물량 부담감을 좀 털면서 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 오늘 뭐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은 선물 쪽에서 매수를 좀 보이면서 막판 지수에 대한 낙폭을 축소시켜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업들에 대한 수급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C소프트가 오랜만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좀 잡혔네요. 거기에 LG화학 그리고 하나솔루션 뭐 대표적인 수소 관련 태양광 관련 밸류체인 기업이죠. 두산퓨얼셀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쪽을 매수했어요. 뭐죠? 결국은 친환경, 뭐 언택 이런 쪽들에 대한 매수름을 가져갔고 KB금융에 대한 매수는 좀 눈에 띄네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한국가스공사. 예. 한국가스공사는 수소체인 관련된 기업인데 지금 이제 그저께였나요? 현대제철에서 발표했던 게 MOU 체결한 걸 발표했죠. 현대제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 4개, 한 3, 4개 기업들이 더 껴있죠. 이러한 것들도 눈여겨볼 만한 이슈일 것 같고요. 반면 순매도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말씀드렸듯이 정의선 회장에 대한 취임과 함께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은 글로비스에 대한 가격 상승과 현대차에 대한 가격 하락입니다. 왜냐면은 지분을 더 취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주가가 대주주의 의도, 오너에 대한 의도 혹은 오너가 유리한 쪽으로만 가느냐,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수록 주가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 기관대 같은 경우 역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매도 흐름과 함께 오히려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기관들도 최근에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솔루션, SDI, LG전자, SK하이닉스 뭐 전반적인 블루칩 기업들에 대한 기관들의 매도는 오늘도 세게 이어졌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시장군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뱅키스 채널에 가보시면은요 곰차장에게 물어보살 예, 3편이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어요. 조금은 재미없는 시장에 지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요 영상 보시면서 조금은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마무리 정리까지 좀 이어가 봤어요. 한 주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